안녕하세요. 심리학 영상 잡지를 만들게 된 20학번 이경민입니다. 잡지는 1. 나의 성격, 2. 심리학 인터뷰, 3. 다양한 분야로 보는 심리학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성격입니다. 저는 다양한 모습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개를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 저는 주로 병아리 같이 약한 멘탈에 소심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종종 대담한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소심한 성격이 청소년기에 또래 관계 부조화 이후 나타났지만, 원래 호기심이 많고 대담했던 어릴 적 성격이 종종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인간관계를 좁고 깊게 형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들이나 편한 사람들 앞에선 애교도 부리고 스킨십도 하는 성격이지만 낯설거나 어색하게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면 긴장이 되어 언행이 부자연스럽고 자주 당황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게으르지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저의 이상적 자아는 성실하며 밀려오는 일에도 꿋꿋이 앉아 그것들을 끝낼 때까지 버티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의 저는 해야 할 일이 대량으로 몰리면 어찌할지 몰라 회피를 자주 선택합니다. 그에 대한 대가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게으름을 피웁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때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면 지금은 아주 천천히나마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일감이 몰려와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여 제대로 일들을 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모순인 듯한 성격,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성격 등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깔린 기질이나 성향은 어떤 상황에서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저의 기질과 같은 성향은 생각이 많고 대화를 즐기며 목표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향들은 제가 어떤 일을 인지하고 판단할 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성격의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뭔지 생각해 봤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조금 예민한 기질과 생각이 많은 것, 사람들과의 소통을 즐기는 것은 생물학적 요인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대중 앞에서 나서는 것이 두렵거나 인간에 대한 경계심이 생기는 것은 환경적 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저의 추측이 맞을지 저의 TCI 검사 결과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저는 저의 기질 검사 결과를 보자마자 중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싸움이나 언성을 높이는 행위 자체를 싫어했고, 평온하게 저의 생활을 보내기에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기 때문입니다. 학교나 집에서 저의 사생활이 잘 지켜지지 않고 평온할 수도 없었던지라 예민함이 보통 사춘기 아이들보다 높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격의 결과에선 타인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이해도만 높아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타인의 외향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상대와 대화를 하며 그 상대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저의 관점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붙여넣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 않는 상대에게는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본인 주변에 누가 있는지 살피고 조금 더 신경 쓴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과 양질의 대화를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피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리를 공부하면 이처럼 자신을 들여다볼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심리학 인터뷰입니다. 먼저 건강심리학 회장님의 인터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건강심리학회를 소개하여 주십시오. 본 학회는 건강과 질병의 원인에 관한 통합적인 이해로부터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강 관련 영역에 심리학적 지식이 활용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건강심리 전문가 자격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자격증은 석사 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건강심리학이나 관련 분야의 석사를 전공해야 합니다. 3년에 3,000시간의
건강 관련 심리 평가, 심리 치료, 건강 상담, 건강 교육 등의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는 100여 명밖에 없습니다. 한국건강심리학회의 계획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마음을 다스려서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 집단입니다. 국민이 건강심리학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첫째, 건강심리 전문가들이 의료 영역에서 전문적인 실무를 하는 유럽 국가들과 미국은 물론 일본 및 대만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의 건강 심리학자들과 교류를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올 여름에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제6회 아시아 건강 심리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둘째, 우리 학회는 국민 건강과 관련된 여러 단체와 교류하며 학회 회원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협정을 맺은 단체와는 더 많은 협력을 해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국내 여러 단체나 기업, 정부기관과 교류하며 건강심리 전문가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학회가 1996년부터 출간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에는 지금까지 질 높은 건강심리학 논문들이 게재되었습니다. 인용지수 순위가 총 2134개의 등재지 중 50위에 오른 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렇더라도 앞으로 우리 학회 회원들이 국제학술협력을 통해 다양한 방법과 주제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회장님에게 건강과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에드 디너 교수는 행복의 결정 요인은 사회적 관계, 배움의 즐거움, 삶의 의미와 목적, 작은 일상에서 긍정적인 것을 인식하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긍정의 좋은 기분을 많이 느끼고 부정 정서를 덜 느끼며 삶에 만족하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많이 기대하며 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란 질병의 부재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웰빙한 상태입니다. 건강은 의료적인 것뿐만 아니라 좀더질 높은 생활을 하며 여가를 즐기며 행복이 높아져야 합니다. 이 인터뷰 읽기를 통해 건강 심리학에 대해 많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박선웅 교수님께서 자아 탐색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선웅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행복의 중요한 원인이 정체성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나다움을 찾았을 때 비로소 본인에게 의미 있는 것들을 하며 살수 있고 그러면서 행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이 중요해진 것은 최근이라고 말합니다. 70년, 80년 세대들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급했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왔다. 경제적으로 풍요해진 지금은 생존의 걱정이 덜하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다.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에게는 스스로를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에 대한 경제적 안정성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는 갭이어라고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1년 정도 쉬는 시간이 있다. 이런 것도 곧 사회적 안전망인데, 한국은 없다. 창업을 하나 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는데, 동시에 인생도 망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면 쉽게 용기 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다움을 위해 지금부터 할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선택한 일을 열심히 해보는 것과 인생의 X표치기라고 조언했습니다. 자신의 기억을 가장 어렸을 때부터 떠올려 보며 내가 정말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다. 단 유의할 점은 남이 아닌 내가 직접 선택해서 열심히 해보는 것이며 경험해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X표를 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즘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주변에서 더 조장하는 것 같아 더더욱 어떤 일을 도전해 보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생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제대로 모르는 것보다 실패하고 틀리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길을 조금씩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다양한 분야로 보는 심리학입니다. 가장 첫 번째 분야로 심리 관련 도서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강타임즈 기사로 올라온 작가님 인터뷰에서 가져오자면, 심리학의 쓸모는 심리학의 다양한 이론을 다룬 심리 이론서라고 합니다. 학문적 습득으로만 심리학을 본다면 실생활에서 적용하기에 쉽지 않다고 생각되곤 하지만, 개인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때 심리학 이론을 통해 나만 이런 기분이 아니었구나, 이런 이유로 이런 감정을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기도 했고, 스스로에 대한 탐색까지 이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심리 이론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심리학의 쓸모라 생각하셔서 이 책을 발간하셨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천명의 눈 속에는 천개의 세상이 있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가오밍으로 작가가 정신병원 환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눈 내용과 작가의 생각이 들어간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정신병이라는 것이 뭘까 다시 생각해 볼수 있게 됩니다. 나는 사랑의 처형자가 되기 싫다는 어빈디 얄롬이 쓴 책으로 얄롬의 상담 일지를 그만의 해석으로 재밌게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실존과 관련된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얄롬과 만나 실존 치료를 하는 내용으로 해당 책을 읽으면 실존에 대한 주 개념이나 느낌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심리 관련 영화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 만나는 자유는 경계성 성격 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정신병원에 들어가 생활하면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은 내용입니다. 주인공과 리사라는 등장인물을 비교하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한 아이의 다섯 가지 기본 정서가 주연인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감정들이 여러 일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것과 겉으로 보이는 아이의 성장이 겹쳐져 한 사람이 자라면서 몰아치는 내면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굿윌 헌팅은 마음을 닫은 사람과 심리학 교수와의 관계를 그린 것으로 상담사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 관련 게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어라는 게임은 상처받은 자아를 위로하는 여행을 게임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이 게임을 하면서 본인의 상처 경험을 떠올리고 게임에서 나아가면서 본인의 내면도 다듬어 줄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굳이 자신을 돌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점차 치료받는 아이를 보며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저의 영상 잡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